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마우스입니다. 진짜 난 로켓 쪽은 마우스 손 넣고 있었어요. 그냥 안 넣을 것 같았어. 진짜 안 넣을 것 같았는데 게이머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마우스입니다. 따란 로켓의 콘프로예요. 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지는 조금 된 것 같아요. 요 마우스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긴 했었습니다. 근데 로켓의 근본 마우스는 요게 아니에요. 로켓이 인기 있었던데 과연 언제입니까? 옛날 배틀그라운드가 흥했던 바로 그 시절, 눈쟁이가 랭커 찍고 하던 그 시절, 그때 유명했던 마우스가 뭐다? 바로 요겁니다. 로켓의 콘퓨어 올아이. 메인 마우스로 잠깐 사용했을 때도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괜찮은 마우스였어요. 특히 비대칭 마우스라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비대칭은 왜 마우스가 크냐 할 때 이 친구는 비대칭이면서도 작은 사이즈 그런 마우스였었거든요. 로켓에서 그 뒤에 정말 많은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특히 무선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마우스가 콘프로예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마우스 사이즈가 요 세대 때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크다. 물론 이 친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콘퓨어 올아이 요 쉘을 정말 잘 깎아놓고 왜 이제 모험 같은 다른 쉘을 굳이 이렇게 내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이 꽤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냥 차라리 콘퓨어 쉘에다가 무선으로 딱 해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쇄도를 했었는데 로켓에서 그 부름을 들었는지 출시한 제품이 바로 퓨어에어라는 제품입니다. 54g 울트라 라이트웨이트. 센서 같은 경우는 Pure Performance 해가지고 올아이 26K 센서. 26,000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3395 센서입니다. 그 3395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커스텀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구성은 동글, 마우스, 설명서, 그리고 케이블. 하나 아쉬운 게 있죠. 무선 마우스라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 동글 연장. 동글 연장 젠더가 없습니다. 동글 같은 경우가 본체에 직접 꽂고 사용을 하면은 이 무선 신호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마우스 본체부터 보도록 합시다. 생긴 거 셋 다 눈으로 보기에는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잡아봤을 때 느낌은 콘퓨어 올라이 같은 경우는 딱 뭔가 강제로 그립을 너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라는 그립. 특히 이제 엄지라인 이렇게 파져있는 그 라인 자체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근데 콘프로 에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파진 부분이 그립 자체를 강제하는 느낌은 좀 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콘퓨어 에어 같은 경우도 약간 콘프로 에어의 그립에 좀 가깝습니다. 좀 콘프로 에어의 미니 버전? 사이즈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콘프로 에어보다 퓨어 에어 쪽이 확실히 많이 작아요. 콘퓨어 올라이 쪽 사이즈랑 거의 유사한. 근데 화이트가 다르네요? 코팅 느낌이 완전 다른데? 전체적으로 만졌을 때 조금 더 약간 생플라스틱 느낌은 좀 아닌데 뭔가 약간 고무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무 느낌은 또 아닌데 진짜 독특한 재질. 화이트 쪽이 훨씬 더 쫀득쫀득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는 그런 쫀득쫀득하게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무게부터 재봅시다. 무게. 콘프로에어가 동글 빼고 72g? 스펙에 나와있는 75g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좀 가벼운 무게네요. 동글을 넣었을 때 74g인데 동글 포함 75g이었나 봅니다. 오라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안 쓰는 유선 마우스지만 80g 넘어가네요. 이 친구 화이트는 54.4g, 블랙은 54.8? 거의 비슷한 무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보통은 블랙 버전이 더 가벼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무게가 1g 정도 보통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둘 다 비슷합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지금 도색을 넣은 게 아니고 플라스틱 자체가 화이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무게 같은 경우는 50g 중반대라고 하면 요즘 경량 마우스들 기본적인 거는 60g 근처, 특히 대기업 제품들은 60g 근처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좀 중소기업들 중에 쉘 강성 같은 걸 좀 포기를 하고 무게를 많이 끌어내는 제품들은 40g대 후반 정도까지도 나오고 강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한 제품들이 50g 초중반 정도 무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무게 자체는 잘 지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쉘 강성 자체도 확실히 단단해요. 사이드 플렉스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면은 강제로 마우스를 이렇게 부수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크게 사이드 플렉스 느낌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사할 때 느낌은 전체적인 빌드 퀄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클릭프 프리 트래블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포스트 트래블이 살짝 있는데 실제 사용할 때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도 포스트 트래블 살짝 있는 정도, 뭐 이 정도는 다 있는 수준. 무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 배터리 용량이 250mAh입니다 타사 제품들 요즘 이제 게이밍 마우스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고폴링, 그러니까 4000Hz 이상을 지원을 하는 그런 친구들은 300 이상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못해도 200후반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250짜리를 넣었지 않습니까? 사실 무게를 더 감량할 수는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그렇게까지 크게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50g 초반 정도까지는 조금 더 깎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엄청 또 낮은 건 아닌데 실제 표기 배터리 사용시간이 43시간입니다 만일에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전력 최적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사용에서 중요한 거는 뭐 그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클릭압이랑 클릭감, 요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광축이 들어갔습니다. 광축 들어가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은 기계식 스위치들에 비해서는 조금 느낌 자체가 좀 이질적일 수 있다, 그리고 클릭 사운드 자체도 좀 과하게 클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클릭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클릭압 자체도 절대 높은 편은 아니죠. 중간에서 오히려 낮다면 낮을 수 있는 그런 클릭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클릭압 자체는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요, 클릭감 자체가 좀 변했습니다. 훨씬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클릭감이 좀 눅눅한 느낌? 눅눅하지만 그게 싫지만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눅눅하면 좀 굉장히 불편한 클릭감을 내는 친구들인데 약간 로켓 지금 이 친구 클릭감은 눅눅한데 약간 계속 누르고 싶은 약간 치즈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스위치 들어가 있는 거는 칼 광축, 협업해서 만든 것 같은데 로켓 로고가 왼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칼 광축을 사용을 했는데 기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약간 반투명한 스위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아예 안이 이제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자체가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스위치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클릭부 쪽에 조금 다른 처리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텐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로켓만의 기술로 별도의 처리를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클릭압 자체도 조금 더 균일한 느낌을 내면서 클릭감 자체가 맛있어요. 오히려 콤퓨 온라이 이쪽은 클릭감이 좀 센 편이었구나. 근데 광축이라고 생각이 안 들게 굉장히 클릭감이 재밌습니다. 이건 써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구성이겠죠. 물리적인 접점이 없이 작동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점이 닳아가지고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없다.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창팽이라는 회사의 좀 따뜻한 쌀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갈색에 조금 가까운 화이트 그런 색상의 사이드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기업 게이밍 마우스에 굉장히 자주 들어가는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의 퀄리티 자체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버튼 클릭 압 같은 경우도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휠 같은 경우는 알프스사의 휠이 들어갔는데 뭐 휠 압은 적당해요. 구분감 적당하고 너무 딱딱한 느낌도 아니고 너무 눅눅한 느낌도 아니고 딱 적당한 수준 느낌이고요. 아, 전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 휠이 콤프로웨어 같은 경우는 메탈 휠이었잖아요. 저는 메탈 휠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손이 건조할 때는 미끄러져요. 근데 콤프로웨어 같은 경우는 메탈 휠인데도 뭔가 처리가 되는지 그렇게까지 미끌리는 건 아니었는데 메탈 휠을 채택한 다른 마우스들 사용을 했을 때 제가 미끌리는 경험을 좀 몇 번 했었거든요. 실사할 때 저는 뭐 발로란트 하면은 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번이압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게 중간에 한 번씩 씹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무 처리된 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무 펄 자체도 굉장히 맛있네요. 마찰력도 괜찮고 누른 느낌 자체도 좋고 그리고 휠 클릭 같은 경우도 괜찮네. 휠 클릭압이 조금 살짝 높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뭐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마우스가 조금 독특한 게 보통 마우스들은 DPI 버튼이 상단 이런 부분에 달려있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하단에 달려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희한하게 사이드에 달아놨어요. 이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 그립을 이렇게 잡는 마우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잡는 마우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이 버튼을 누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DPI 버튼 말고도
소프트웨어 상에서 다른 버튼으로 할당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버튼 하나 달린 거는 저는 뭐 위치 자체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 그립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감, 그립이라든지 코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해드렸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능. 첫 번째로 클릭 응답 속도 부분 측정 결과부터 보시면, 유선은 평균 1.27ms에 표준 편차 0.29ms, 그리고 무선을 순정으로 했을 때 평균 6.69ms에 표준 편차 0.41ms, 그리고 무선의 디바운스 타임을 0ms로 조절을 했을 때 평균 2.23ms의 표준 편차가 0.45ms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무선 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디바운스 타임 조절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옵션이 5ms로 잡혀 있어요. 사실 디바운스 타임 높게 잡혀 있는 거는 쓸모 없습니다. 이 친구 0ms로 디바운스 타임을 내렸을 때도 슬랭 클릭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0ms 측정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낮추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레이턴시 무선 기준으로 봤을 때 성능 자체는 콤프로 에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클릭 응답 속도가 크게 발전이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요게 구린 건 아닙니다. 1000Hz 무선 마우스들 중에서는 한 중상위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서 안정성은 93점으로 3395 센서 기반으로 제작된 센서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 응답 속도 무선 기준 2.0ms로 1000Hz 무선 제품 중에서는 최상급의 센서 응답 속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OD 매우 낮음, 낮음, 사용자 지정 총 3가지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마우스 패드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추가적인 보정을 통해서 그 마우스 패드에 맞는 최적의 높이로 세팅을 해주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매우 낮음은 1.0mm, 낮음은 1.7mm,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보정한 값은 매우 낮음하고 동일한 1.0mm로 계측이 됐습니다. 뭐 사실 LOD 부분에서 1.0mm 안쪽으로 나오는 옵션이 있으면 LOD 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콤퓨 에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아쉬운 부분 없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요즘 뭐 2000Hz, 4000Hz, 뭐 8000Hz까지도 무선에서 지원하는 게이밍 마우스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출시한 마우스인데 1000Hz만 지원하는 게이밍 마우스로 출시한 건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센서 위치입니다. 이건 사실 콤프로 에어 때부터 있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건 취향이긴 한데 대략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 수준 오면은 한 중간쯤에 있는 느낌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윗라인, 센서가 살짝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 요 퓨어 에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센서 위치가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4000Hz 부분 지원을 안 한다는 아쉬운 부분에 커버 가능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냐? 원래 로켓에서 나오던 게이밍 마우스들 같은 경우는 노르딕사의 MCU가 대부분 달려 나왔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뭐 고폴링, 4000Hz 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품들도 노르딕사의 MCU가 들어간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게 탑재가 돼서 나오고요. 근데 요 친구는 로켓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픽사트의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픽사트의 MCU가 들어간 제품이 생소한 건 아니에요. 타사에서도 이미 픽사트 MCU가 들어간 제품을 탑재를 해서 제품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고폴링 레이트 지원이 이 MCU를 사용을 해도 가능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 그 타사도 동일하게 픽사트 제품이 들어갔는데도 4000Hz 동글을 별도로 출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니까 고폴링 동글을 별도로 출시를 하는 계획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로켓 요 친구도 동일하게 픽사트의 MCU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폴링 동글을 추후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배터리가 조금 광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에 고폴링을 지원하는 동굴이 출시가 돼서 사용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출시 예정도 전 들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은 거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라서 출시되고 뭐 나중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 친구 그리고 또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아까 하단을 제가 계속 보여드렸을 때 아쉬운 부분,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피트 사이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트 사이즈는 조금 넓은 거를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피트 사이즈가 좁으면 좁을수록 슬라이딩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넓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나.
가장 구매자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가격이겠죠. 이 친구 판매 가격 119,000원입니다. 요즘 하이엔드 마우스들 나오는 거 가격이 20만원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부분의 포지션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비대칭 마우스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조금은 메인으로 그래도 계속 사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보고 나중에 추가적인 평가가 가능하면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아 간만에 로켓에서 진짜 난 로켓 쪽은 마우스 손 넣고 있었어요. 그냥 안 넣을 것 같았어. 진짜 안 넣을 것 같았는데 게이머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